AI 확인 학습으로 새로워진 방문 가기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실패한 어떤 영화의 별점 리뷰에 유독 튀는 리뷰가 하나 있었어요. 끼케야 별 한두 개가 다인 통 빈 별점 사이에서 꽉 채운 별 다섯 개, 10점 만점에 10점. 처음엔 뭐야 이거 알바인가? 했는데 거기 적힌 한 줄을 읽고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너랑 봐서 좋았다. 하느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장면, 그 시간을 결정한다고들 하죠. 남들은 다 별로라고 하는데 나는 좋았던 경험들, 속을 들여다보면 함께했던 그 사람 덕분일 때가 많아요. 재미없는 영화도 최고의 영화로 만들어버릴 만큼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는 그 사람. 혹시 여러분도 수요일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우종의 FM 대행진입니다.
스위스로의 선샤인 오늘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89.1MHz KBS 쿨 FM 조우종 FM 대행진. 자,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죠. 아직 날이 밝기는 전인데 다들 잘 잤나요? 김성정 씨가 별 다섯 개 라디오 방송 FM 대행진 쫑디랑 함께 좋아요 하셨는데요. 예, 별 다섯 개 아직은 뭐 별 다섯 개까지는 아니고 세 개 반 정도 그렇습니다. 다섯 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FM 대행진이고요. 선미아 씨가 우와 너랑 봐서 좋았다. 이 문구 멋지네요. 쫑디 목소리로 들으니 설레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누구랑 보든 정말 어떤 시간이든 그게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사님이 네 있어요. 40대 후반 돼서 다시 시작한 연애. 싸우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좋은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어제 살짝 다퉜어요. 오늘 화해해야죠. 오래오래 같이 잘 지내자고 했으니까요. 땡큐 마이노 하셨습니다. 네,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렇죠? 네. 권예원 씨는 그 사람이 바로 조우종이죠. 너무 오그라드나요? 저 그래도 전 진심이에요 하셨는데요. 뭐 후하다고요? 아, 오늘 좀 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끝나고 나서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여러분에게 너무 좀 쌀쌀맞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걸렸어요. 어제 하루 종일 내내.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스위트한 어떤 부드러운 그런, 그래서 오늘 스위스로 나가잖아요. 첫 곡으로 그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이게 몇 분 동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출발은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좀 출발해보고 잔짜증 없이 오늘 쭉 2시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요. 자, 출첵하세요 여러분. 서민정, 이종민, 이윤수, 박혜정, 최미라, 서민숙, 김한호 씨를 비롯한 많은 분들 다들 환영합니다. 계속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FM대행진 1부 애기야 풀자. 어제 방송 이후에 제 선물 뽑기 실력에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제가 리얼로 그냥 막 뽑는 거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거 그게 뽑혀가지고 어제. 오늘도 OX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침 만큼 선물 받아가시고요. 3부는 그냥 걸었어. 립싱크의 정말 지니어스 천재, 저 조우종과 함께 한번 딱 제대로 놀아주실 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8910, 콩은 무료입니다. 신청 저희가 문자로만 받아볼게요.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송소진씨. 아직 비구름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어제 내린 비로 인해 밤사이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 밖의 전국은 오늘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 6.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1도에서 4도 정도 낮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는 5도에서 크게는 11도가량이나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 기온보다 높아 온화하겠는데요. 서울이 11도, 대전, 부산, 제주 13도, 광주 1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동풍이 불어오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7도, 포항 10도 등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공기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을 유지하겠고 내일도 청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모레 금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몇 대 몇? 알짜배기 스포츠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스포츠 믿고 듣는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둘이 티키타카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많아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잘 따라가야 되는데 네. 뭐 열심히 방송을 들으면서 애국을 맞춰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한번 갑니다. 짜장 짬뽕 한번 가요. 하나, 둘, 셋, 짜장! 짬뽕! 여기서 안 돼.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요. 멀어요. 담담하게 좀 갑시다. 네. 자, 프로야구 개막이 다가오면서 지난 1년간 그라운드에 서지 못했던 베테랑 두 분이죠. 이용규 선수와 노경원 선수의 재기 여부가 지금 주목받고 있죠. 이제 프로야구 스포츠 캠프는 이제 선수들 몸 만들기 단계를 넘어서 네. 연습 경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서지 못하고 이른바 외부자 취급을 받았던 이 30대 중후반의 두 베테랑 한화의 이용규 선수와 롯데 노경원 선수에게는 올해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규 선수는 지난 시즌 개막 직전에 구성팀 한화에 나 트레이드 하겠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가 네. 구단 내부 징계를 받아서 1년을 시속 60km 구단입니다. FA 시장에 나왔다가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해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네. 올해 그 롯데로 복귀를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을 맞이하는 각오가 남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용규 선수는 올 시즌에 이제 한화 주전까지 맡았거든요. 지금 이번 스프링 캠프 하는 동안에 후배들의 어떤 체력 훈련 방법을 세밀하게 가르쳐주면서 헬스세이너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고요. 노경훈 선수는 지난해 연말에 호주리그로 건너가서 이제 실전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쉬는 동안 새로운 너클볼을 추가 장착해서 돌아왔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베테랑들이기도 하고 또 자기 몫을 다 해주던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재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인데요. 선수는 달라지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지난해 이 새로 도입한 공인 지적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스프링 캠프가 정말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뭐 기본 이상 해주는 믿고 보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지금 6월 개최로 3개월이 연기됐네요. 네.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이 대회 1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아, 그동안 참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러네요. 결국은 코로나19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예. 어제 부산시와 대회조직위원회가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다음 달 22일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오는 6월 11일로 예. 3개월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제탁구연맹과 조직위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가 중상도 지역에 가는 속도로 확산이 됐고 지금 부산도 확진자가 40명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예.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위해서 대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최를 늦출지 아니면 주어진 일정을 지키면서 무관중 경기로 할 건지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예, 예. 네,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 바이러스의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진 시점에 대회를 좀 더 완성도 있게 치르자 이렇게 결국 결론을 냈습니다. 참고로 예. 내일부터 예. 서울 송파구 올림픽 역도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네. 동아시아 국제 역도 선수권 대회도 네. 개막 이틀 전인 어제 무기한 연기가 결정이 됐거든요. 예, 예. 네,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연일 제가 안타까운 소식들 하고 있어서 예. 제 마음도 사실 좀 무거운데요. 그럼요. 예. 네, 온 나라가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예.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펴고 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또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포츠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게 문화계 뭐 다들 좀 지금 좀 그런 추세니까 그냥 뭐 이해하면서 더 다들 이렇게 이겨 나가야 되겠죠. 네, 지금은 뭐 모두가 네. 합심해서 네. 바이러스 확산을 막자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예. 따라주는 게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 제이 블라이즈입니다. 패밀리 어페어. 'Cause you're about to free. Leave your situations at the door. So when you step inside, jump on the floor.